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요즘 카카오 악재에 시달리고 있죠. 뭐 네네, 김범수 의장도 네. 8천억 뭐 탈세 의혹을 받고 있고 한데 카카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오늘 사실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뭐 시장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카카오가 시장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쵸. 카카오는 반등을 못 해주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나와주고 맞아요. 반등이 나와주고 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왜 이런 현상이 이 카카오 그룹주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카카오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빠진 이유는 첫 번째는 규제 이슈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독점금지법에 대한 또 규제 방안이 나오므로 네. 인해서 시장이 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술주가. 네. 그런 것처럼 규제 이슈가 나왔다. 이 규제 이슈는 아직 종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시장 의견 자체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스톡옵션 매도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미지가 훼손이 되었다는 측면이에요. 그렇죠. 네. 예, 훼손이 됐던 측면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더 몰매를 더 막고 전체적으로 몰매를 더 맞은 개념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대표자도 계속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임원에 대한 상생안으로서 임원 주식 매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또 새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페이 뭐 신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서 얻은 수익 전부를 다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 다 빠져 있고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카카오 어떤 페이나 페이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카카오 그룹 전체의 또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시간이 좀 걸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세 가지 포인트를 봅니다. 첫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인데 내용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 개선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하면은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종목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요소, 센티멘탈이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포인트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외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가 오늘 그 심지어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을 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 사출 요소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지켜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 타이밍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추후에 추세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시점에 제 생각에는 3월 전후가 될지 싶은데요. 그때쯤에 추가 매수하신 전략을 취하시고 신규로 또 근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족하지만은 뭐 척후병 정도 조금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시장을 흐름을 좀 그 해당 종목의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오늘의 뭐 7% 정도 급등은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좀 단기적인 이슈에서 조금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게 좀 계속해서 이어질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다고 또 손절할 또 종목은 또 아니다라고 네, 말씀. 네. 지금 카카오뱅크는 보니까 이 금융지주자 금융사들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 견조하다 보는데 네. 그렇게 같이 좀 연동한다고 봐야 되겠나요? 아, 카카오뱅크가 금융 쪽이 좋기 때문에 같이 연동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중은행 개념은 아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네.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만약에 수혜를 보는 개념이라고 했다면 이미 카카오뱅크는 빠지는 게 아니라 올랐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거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카카오페이하고 같이 보는 게 낫다. 네네 그냥 네, 네. 어떤 뭐 약간 시장을 달래는 그런 요소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된 것이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네. 해석을 하고 싶고 만약에 또 기관들이 보면은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한 뭐
거의 20만 주 가까이, 19만 7천 주 정도 하고 전일에 32만 맞아요. 정도 매수를 네, 해줬거든요. 네.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뚜렷한 이유가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거나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동향을 봤을 때는 뭐 경영진의 주식 재매입 이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좀 먹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 4차로 넘어가면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표 기업이기 네, 때문에 네. 이거 빠지면 기회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마 관심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가 돼서 수급이 쭉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다소 약할 걸로 있죠. 좀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과정이지 않겠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카카오를 먼저 흐름을 보시고 나머지 카카오뱅크와 페이도 함께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